아닐까? 안녕하십니까. 2판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쓰리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이 생각이 나네. 아니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이 열카 쓰리쓰리. 아 그래요? 예, 예 시그널인데 OK도 되고 쓰리도 된다. 저는 어차피 그 팀 팬이 아니라서. 아 오늘 열카 오랜만에 또 축구 이야기 예, 함께 하는데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청에게 날강도란? 아 저는 그날 KBS 라디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끝날 때까지 시작을 안 했어요. 8시 반부터 9시 예, 거잖아요 방송이. 이제 집에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놀랐습니다. 당신이 1승이네. 네, 제가 아, 가면서 그 얘기도 했죠. 우리가 1승이다 우리가 승자다. 네. 그것도 예. 라디오 출연료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제일 고생하신 분이에요. 아니 뭐 이광용 아나운서 고생은 같이 했죠. 그런데 정말 황망하고 당혹하고 나중에는 정말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 상태가 막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선 경기 같은 것도 이제 중계를 많이 하지만은 자선 경기건 뭐 초등학교 축구건 일단 한 시간 늦게 시작하는 거는 그 자체가 그건 유례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예. 되는 거죠 그게. 그 수많은 정말 시청자들 뭐 관중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한 시간 늦게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과 먹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건 뭐냐면은 호날두 선수와 유벤투스가 분명히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차별한 게 맞거든요. 여태까지 해왔던 다른 지역에서의 마케팅 활동 또 특히 싱가포르 난징에서의 그 직전의 네. 어떤 그런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차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른바 그리고 또 먹튀가 없는 그러니까 차별 앤드 먹튀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호날두 노쇼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양산이 되잖아요. 댓글 중에 제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댓글이 한준희 의원 세대에 딱 걸맞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먹이를 찾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어렵게 예매해서 공연에 갔는데 조용필은 안 나오고 위대한 탄생만 나. 그 아이언맨 행사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안 온 거죠. 이광용의 엘카3 축구 이야기 녹화라는데 한준희 의원이 안 계신 거죠. 그런 거죠. 예. 저하고 홍재민만 나와서 하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콩망 엘카? 아 이번 주말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 아 드디어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합니다. 손흥민 또 한 시즌 그리고 파이팅. 우리 뉴캐슬의 기성용 네. 아, 뉴캐슬의 또 중심으로 이번 시즌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2019-2020 EPL 프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꺼내신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예 이게 이 저희가 지금 월요일 오전에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저 이적 마감 시한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이번 주말이잖아요. 주말 직전 아닌가요? 8월 9일 아니야? 두 장 경고 누적. 최장 현지 시각 8월 8일. 그러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 8월 9일. 한국 시각으로는 8월 9일 새벽 2시.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주말 직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주말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전이고. 이건 레드카드식이라 좀. 아니 그 아니 아까 경고 누적된 건데 그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적 마감을 정말 임박해서 한 2, 3일 사이에 사실은 또 많은 또 대형 이적들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보지 못한 채로 지금 방송을 그 안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프리뷰에 뭐 이게. 뭐 프리뷰가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그 정도 결정하진 않잖아요, 또. 예. 그렇죠. 예. 어차피 피묻힌인데. 우리가 십수년 네. 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인정합니다. 네. 류청해. 2019-2020 EPL 우승팀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승팀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죽지 않고자 3, 4개 정도 뽑아왔어요. 슈퍼컴퓨터가 한 것도 뽑고 아 최근에 참 그거 슈퍼컴퓨터 네, 한 거 나왔죠. 저도 슈퍼 봤어요. 슈퍼컴퓨터 네. 한 것도 뽑고 배팅 사이트에서 이제 도박사들이 모여서 한 결과도 맞아, 배팅 뽑고 배팅 사이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맨시티가 우승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도 리버풀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3위부터 6위까지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우승은 맨시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슈퍼컴퓨터 결과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세 시즌 연속 승점 95점 이상 우승 이거는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어차피 지금 다르게 할 거라서 결론 슈퍼컴퓨터 결과. 저 세 가지 정도 저한테는 관계가 거예요. 없어요. 아. 네. 저는 30 years. 아. 30년 만에 딱 30을 채워서. 리버풀이. 리버풀.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시작 후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네. 프리미어 리그로 명칭이 바뀌고 재출범한 이후에는 처음이죠. 네. 한국에 있는 리버풀. 수많은 리버풀 팬들을 약간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아, 그게 지금? 아니라 예전에 빅4 뭐 최근에는 뭐 빅6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뭐 빅6 안에 드는 팀들은 뭐 근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로 대충 쳐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이제 올 시즌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과 나머지 4와 또 다른 또 그러면은 14팀이죠. 관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액면가의 전력으로 보면 그리고 그 커뮤니티 실드 벌써 경기한 수준으로만 봐도 시티와 리버풀과 나머지 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번 시즌은 리버풀은 리그 우승에 총력을 다할 시즌이라고 봐요. 의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클럽들이 뭐 유럽의 클럽들로 국한을 한다 하더라도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모두가 지상의 목표로 여깁니다. 이 대회에 출전권이 있는 클럽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모든 클럽들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 안 해도 좋으니까 리그 우승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법한 클럽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리버풀인데 작년에 그것도 지난 시즌에 유럽 챔피언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더더욱 이제는 리그 우승에 리버풀은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는요. 맨시티는 반대네. 반대요.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기록적인 시즌들과 이제 리그 우승들을 해왔기 때문에 두 시즌 연속 그렇죠. 했죠. 그리고 네.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를 떠난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 재패는커녕 결승에도 못 가고 있죠.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고 또 만수르 구단주가 정말 많은 돈을 여태까지 투자했던 맨시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맨시티는 이제는 리그 우승은 뭐 하면 좋지만 설사 뭐 리그 우승 못한다 해도 이거는 유럽 챔피언을 위해서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도 있다. 초계와 같이. 초계와 같이.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할 분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30 years, 30년 만에 리버풀이 위르겐 클롭과 더불어서 수건을 이루는 그런 한 시즌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 예. 입장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저는 틀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이제 오직 또 이 기록과 이런 걸 또 찾아보다 보니 기록과 통계와 기계와 다만 저는 조금 한 말씀이 맞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뭔가 불안 요소가 너무 영입을 안 해서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도 거의 안 했지만 로드리라는 가장 중요한 선수 아니면 대체 자원 이런 걸 영입을 했는데 클럽은 왜 안 하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레고풀이 한 몇 명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충분히 좀 돌려야 되는데 너무 인원을 바탕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난 시즌도 가장 길게 치는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유르겐 클롭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네. 유르겐 클롭인데. 제 생각에는 리버풀이 모든 대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작전만 아니라면 리그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힘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버풀 커뮤니티 실드에도 교체하는 거 보세요. 교체로 나오는 선수들이 샤키리, 옥슬레이드, 체인벌린, 랄라라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교체도 꽤 좋은 거죠. 토트넘이 정말 엽기적으로 영입 제로인 상황에서도 유럽 챔피언 문턱에까지 갔듯이 저는 리버풀도 이미 사실은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 좋은 스쿼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리버풀은 오히려 이 스쿼드를 흔들지 않고 그냥 완성된 팀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게 특별히 뭐 부상자가 많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우승을 한다. 네. 뭐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두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개막 전에, 개막 직전에 또 외국의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칼럼과 예상이 이제 예상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그 평론가들 중에 만약에 그 이 두 팀, 시티와 리버풀 이외에 나는 이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외국의 유명한 평론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평론가들도 아마 찍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 평론가 있으면 그 류청보다 위다. 정말 틀리기 위해서. 틀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론계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뉴스를 한번 나오겠다.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평론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두 팀은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럼 진짜 밥을 아예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숟가락을 못 들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티랑 리버풀, 맨시티랑 리버풀 두 팀이 이제 극강의 뭐 모드를 2019, 2020 시즌에 완벽하게 보여줄 거다. 네.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2위 리버풀과 3위 첼시의 승점 차가 25점이에요. 이미 2018, 2019 시즌에 그 세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약간 중상 정도에서 한 3위에서 한 7, 8위 정도의 논의는 팀들 얘기도 조금 해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 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군요. 예. 예. 어떨 것 같아요? 토트넘은 올해 어떨까요? 토트넘이 사실은 예 이적 시장에서 드디어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저는 그런 평론가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름 한번 날려보겠다 하면 토트넘밖에 찍을 팀이 없을 것 같아요. 첼시도 아니고 아스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시티, 리버풀 말고 누가 네. 우승할 거냐? 누가 뭐 둘이 하도 싸워서 뭐 어부지리로 이렇게 할 것 같아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면 토트넘밖에 꼽을 팀이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 유청이자 평론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시 해서 네. 토트넘 우승한다고 한번 질러보면 어때요? 안 돼요. 아, 저는 정말 매일매일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여보세요. 네. 이분이 뭐 타이틀이 평론가는 아니지만 팩트를 다뤄야 되는 기자 아닙니까? 네. 네. 제가 한현님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토트넘이 오늘 우승한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님 득점왕! 이렇게 하면 아우, 이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토트넘이 이제 3위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4, 5, 6위와 6, 7, 8위는 바뀔 수 있다는 이건 정말 예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해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EPL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을 때 빅4가 있었잖아요. 네, 빅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첼시, 아스널, 리버풀. 아 리버풀 왜 네 번째로 꼽죠 제가? 약간 그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아스널을 두 번째로 좀 꼽아주시죠. 예. 그 팬심은 집에 가서. 아니 그래도 네. 퍼거슨 대 벵거. 예. 그때는 아니 그랬죠. 퍼거슨 대 무리뉴 아닙니까 해버지 추천 아 물론. 기회는? 아 이게 예. 이 아까 과르디올라 대 클롭 얘기를 하니까 이 감독들 간의 정말 거대한 라이벌리가 아니, 지금 과르디올라 대 클롭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분들이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시대는 네. 버거슨 대 벵거가 아니라 버거슨 대 무리뉴. 하지만 네. 벵거를 아스날을 또 네, 벵거를 말하지 않는 예전에 빅4가 이제는 빅6가 됐죠. 아, 빅6 혹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걸 위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빅6는 올 시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다만 6위 팀이 7, 8위 팀에게 공략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2위를 3위가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위 정도를 7, 8위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시즌 순위로 따졌을 때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이름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빅6라고는 뭐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서 밀려나고 누가 올라갈지 이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평론가들이 지금 해외에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야말로 해외 평론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대체로 도전 4강을 많이 얘기를 해요. 도전 4강이 어디 어디냐? 에버튼, 울버햄튼, 레스터, 그렇습니다. 웨스트햄. 네, 그리고 웨스트햄을 빼고 도전 3강으로 얘기하는 해외 평론가도 제가 좀 봤고 그런데 그러니까 네. 앞서 얘기했던 6강과 이 팀들이 10위 안쪽에서 상위권을 형성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요 이제 도전 3강이라는 거는 옛날에 저 왜 옛날 저 8, 90년대 바둑계 조훈현, 서봉수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선흥욱. 그러니까 선흥욱 구단을 필두로 하는 도전 5강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 5강이 항상 이 조훈현, 서봉수 요 아성의 근접은 해도 한 번도 무너뜨리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그런 좀 비슷한 자, 개념으로 여기서 제가 도전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KBS 박정상 과도 해설위원 네. 만났는데 한준희 의원이 자기보다 대한민국 바둑계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 그럼 엘카가 아니라 이게 흑돌 이런 거 그거 치고 올라갈까요? 저는 가장 가능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클럽은 에버튼이에요. 에버튼. 예, 예. 에버튼이 물론 이드리사 게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를 파리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으로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버튼이 뭐 베르나르드 선수, 히샬리송 선수, 월콧 선수 이런 또 2선, 시그루드 선수 여기다가 앞에 유벤투스로부터 모이세 켄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네. 저는 이 모이세 켄 선수의 영입이 올 시즌 가장 짭짤한 영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출신 그리고 팀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 U자 들어가는 팀이 여기서 나오긴 했죠. 네, 네. 잘했네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게이의 선수 자리는 지금 대체로 메울 만한 선수 두 명 정도를 영입을 했어요. 그 맨체스터 시티에 있던 페이비언 델프 선수와 그리고 요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장 필립 제바맹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아마 기사에는 아마 그바민이라고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요 마인츠로부터 이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인 제바맹 또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거든요. 브로권, 예, 우리 프랑스 예, 축구 예, 전문가. 어제 제가 이 선수 이름 때문에 비디오를 막 찾아봤는데 예, 예. 자기가 나와서는 거의 그바망에 비슷한 걸 그바맹? 했는데 제바망도 예. 좋고 예, 예. 그바민도 좋고 모든 거에 대해 응답하겠다. 마음대로 불러라. 아 그래요? 아, 예. 아, 예. 아니 본인이 그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예, 예, 마음대로 부르라 그러면. 근데 제가 근데 같이 들어도 발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바망에 갔다 오면 그바망 근데 글을 거의 이게 씹는 약간 그바망 무성으로 그러면은 저의 제바망은 그 우리 프랑스 전문가 우리 류청 씨의 의견을 따라서 그바망 그바망으로 어찌됐건 에버튼이 지금까지 영입한 그 선수들을 보면 게이 선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특히 제가 모이세 켄 선수를 언급을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에버턴이 지난 시즌에 소위 말하는 빅6와 가장 좀 차이가 났던 대목은 역시 좀 득점력이었어요. 네. 물론 히샬리송과 시그루드 손이 득점포를 나눠서 가동하기는 했지만은 그 히샬리송 선수 이외에 뭔가 전방에 또 득점을 터뜨려주는 전문 골잡이가 있었더라면 저는 에버튼이 좀 더 나은 순위가 될 수도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요 영입이 에버튼의 득점력을 지난 시즌 대비 올려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2강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약간 이른바 삽질하는 팀이 나오게 네. 되면은 저는 에버튼에게 한번 걸릴 수 있다. 누가 삽질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솔샤리의 맨유인가요? 램파드의 첼시인가요? 에메리의 아스날은 왜 얘기를 안 하죠? 예. 네, 예. 왠지 아스날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삐끗하는 빅식스 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에버튼이 가장 먼저 그 팀을 잡을 수 있을 포텐셜이 있다. 자, 삐끗할 팀은 어디냐고요? 삐끗할 팀이요? 예. 그거는 제가 저의 직업 윤리상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유청 기자 먼저 가겠습니다. 직업 윤리. 저는 그냥 뭐 더하기 빼기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삐끗할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은 첼시인 것 같고 다만 그 변수가 초보 감독 변수인가요? 초보 감독 변수라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간에 아자르가 나갔는데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자르가 어쨌든 무리뉴가 있었던 마지막 시즌 그때 안 좋았을 때를 빼고는 거의 이제 첼시의 에이스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변수와 영입을 못했잖아요. 지금 영입 그 정지 때문에 영입을 못한 거. 그 초보 감독이 겪는 그런 것들. 다만 그래도 저는 맨유도 어쨌든 2년 차긴 하지만 허파지는 가능성이 아스널이나 토트넘보다 훨씬 크다. 맨유와 첼시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1라운드에서 그 두 팀 맞대결하던데. 네, 그래서 저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기대됩니다. 솔샤르의 맨유와 램파드의 첼시의 네, 저는 EPL 이번 시즌 1라운드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까지 갑자기 들어가. 승부의 집까지 네. 승부의 집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미는 있지만 그 경기 한 경기로 뭐 시즌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 근데 이게 벤치에 이쪽에는 솔샤르가 있고 이쪽에 램파드가 있는 그 그림도 네. 아이 멋지죠. 네. 물론 뭐 우리 스렘제의 그 스콜스와 램파드는 아니지만 솔샤르 감독이 위기 때는 선수들 좀 잘 잡았던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즌에 혹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면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변수가 맨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널은 제가 보기에 좀 괜찮다는 거는 수비진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니콜라 페페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왔고 오바메양, 라카제트, 페페가 버티는 공격 라인은 아마 괜찮을 것이다. 아마 왜 웃으세요? 네. 셋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요. 네. 이적 시장 그쵸. 남은 기간 동안 아스날이 수비를 조금이라도 보강을 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아스날 팬의 바람이었대요. 네. 오바메양, 라카제트의 그 니콜라 페페면은요, 뭐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그냥 전 유럽에 어디다 내놔도 그렇게 아스날이 부끄러운 공격진이 아니에요. 게다가 뭐 램지 선수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다니 세바이오스 선수도 네, 세바이오스도 저는 네. 쏠쏠하게 활약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스날 이대로라면 이거는 완전히 저 세 골 먹으면 네 골 넣을게 뭐 이제 이런 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그 예전에 이거는 2000년대 너무... 중반에 우리 국가대표팀 이끌었던 본프레레 감독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시 재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과연 그런 상태로 시즌을 전체를 잘 날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아스날 많은 팬분들의 우려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아유, 사실 네. 한준희 의원이 이렇게 방송 중에 팬심을 노골적으로 잘 안 드러내시는 분인데 이게 마음이 팬의 마음이야. 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해설위원의 마음 너무 촉촉하세요 지금. 예. 네. 아, 이렇게 수비를 영입해야 될 텐데. 자, 맨유 첼시 중에 한 팀이 자빠질 수 있다. 네. 누가 튀어 올라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에버턴이죠. 에버턴. 이건 맞는 게. 에버턴이 지난 시즌 정말 단단하게 잘했고 빅6를 상대로도 아마 가장 잘한 팀이었을 거예요. 한 번씩 뒤집어졌었고 그래서 그 맨시티와 리버풀이 타이틀 레이스를 벌일 때도 에버턴이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변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는 지나갔지만 그바망 혹은 제바망이 이 선수가 쓰임도가 되게 높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파비안 델프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이 선수를 중앙 수비수로도 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똑똑하고 위르클럽도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에버턴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수비에서는 훨씬 단단함을 가져갈 것이고 공격적으로도 케니 정말 열 골 이상만 터트려준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문득 드는 궁금증이 2019-2020 시즌에 에버턴의 그 선수, 그 바망 그 선수가 한글로 어떻게 표기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 것이냐 예. 근데 일단 그거를 네. 표기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우리 류청 기자에게 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19-2020 시즌 뻔한 선수 말고 EPL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깜짝 스타 뉴페 이런 스타. 쪽으로 얘기를 나누면 어떤 깜짝 답이 스타는 나올 수 저는 네. 여태까지 얘기한 선수들 가운데 뭐 사전에 뭐 저희 작가님이 탑3 뭐 이제 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셔서 세 명을 생각해 온 선수가 저희 지금 녹화 기준 시점까지는 저는 유벤투스에서 에버턴으로 옮긴 모이세 켄 그리고 뉴캐슬에서 레스터로 옮긴 아요세 페레스 그리고 릴에서 아스날로 옮긴 니콜라 페페. 페페. 예, 이미 다 이름이 나온 선수. 예, 근데 이제 페페 선수는 이 세 명 중에서는 저는 3등. 왜냐면 비싸서요. 아, 예,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예, 저는 가성비, 효율적인 영입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페페 선수는 요 세 명 중에서는 조금 뒤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류청 기자는요? 저는 이제 좀 조커, 이 비싼 선수들 말고 별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잘할 것 같은 선수가 딱 하나 있는데 알랭 생 막시망이라고 이 선수가 이제 뉴캐슬로 왔죠? 예, 뉴캐슬로 갔는데 뉴캐슬이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프랑스 리그에서 드리블러를 데려와서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못 본 선수도 있지만. 근데 뉴캐슬과 프랑스는 네. 그 처음에는 재미를 좀 보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끝이 안 좋아지고 점점. 그러니까 네. 뉴캐슬에서의 프랑스 선수들의 역사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남녀의 연애담과 비슷하네요. 근데 처음에는 좋다가. 근데 생막시만 선수는 프랑스에서 엄청난 유망주를 평가받다가 프로 데뷔 이후에 이제 20살 이후에는 냉정하게서 음바페 세대지만 이제 아예 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저는 첫 시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시즌 아니라 첫 시즌에는 뭔가 보일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선수를 처음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신기한 선수라. 어떤 유형인데요? 근데 드리블을 즐기는데 이렇게
그 뭐지 막 이런 드리블을 가끔씩 해요. 아, 그게 뭐냐고. 아,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 못 하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공을 몰고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쟤 뭐야? 축구 배운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뭐 역주행 하나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하템 벤 아르파의 조금 더 작은 버전. 근데 벤 아르파도 정말로 유명진데 한 시즌만 이제 불사르고 갔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드리블러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터질 수도 있다. 다만 아예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이 갭이 가장 큰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생막시맹은 정말 잘하면 누군가를 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녹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가 엄청나게 큰 선수. 예. 역시 상대편 골문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편 골문으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예. 동료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 가능성도 이제 매우 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 역시 프랑스 전문이라 이 프랑스 발음으로 이름이 멋진 선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막시맹 선수. 알랑스 아니 막시맹.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빌드업을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손흥민의 2019-2020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아 손흥민 선수요? 예. 뭐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경쟁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경쟁해야 돼요, 진짜? 아 그거는 경쟁은 평생 선수 하는 한 평생은 해야 되고요. 나중에 혹시 지도자 하면은 지도자로서도 손흥민 선수의 경쟁은 일단 시작은 될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일단 프리시즌 폼으로 봤을 때 모우라 선수, 라멜라 선수가 지금 폼이 좋은 상태예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일단 초반 두 경기 또 징계로 인한 결장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초반에 다시 경쟁이 점화가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몇 년 전에 이제 토트넘에 또 처음 온 초기 뭐 이럴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너무도 달라져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미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이 보기에도 토트넘에서 한 시즌 종합 평균을 냈을 때 가장 잘한 공격 자원이거든요. 그거는 포체티노 감독과 토트넘 코칭 스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값어치에 대한 어떤 인정이 지금은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네. 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설사 원하는 만큼의 출전을 정말 아주 이변으로 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왜? 토트넘보다 더 좋은 클럽에서 데려갈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막 못 나오면은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좀 잘 뛰어야 되는데 막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토트넘 쓰기 싫으면 쓰지 말라고 해. 손흥민 선수 딴 데 더 좋은 데 가면 돼. 그리고 유럽 전체가 이미 손흥민을 봤고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에서 경쟁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샤신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 한준 위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도 오늘부터 걱정 1이 뭡니까? 0.1도 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특수한 기술을 가졌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모우라 선수나 라멜라 선수는 사실 그런 기술은 손흥민 선수보다 떨어지잖아요. 해리 케인이 흔들리면 도와줄 선수는 사실 저는 손흥민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름도 갑자기 요렌테 선수가 또 나갔잖아요. 요렌테 선수가 나왔어요. 요렌테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갔다고 보고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사실 토트넘 미드필더진이 좀 열받잖아요. 워낙 경기도 많은데 선수도 없고 저는 이번에 합류한 은돈벨레 선수가 손흥민 선수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같이 나온다면 시너지만 좀 난다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정말 많이 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비가 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돔벨레 선수는 좀 진짜 괴물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만 맞으면 손흥민의 피니시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저는 올 시즌에 잘 되면 15골 이상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최종 득점, 리그 득점 몇 골? 갑자기 저는 리그 16골과 챔피언스 리그 10골 해서 26골. 오. 26골이면 이건 세계적인 수치죠. 이제는 이미 이제 그 수준이지만 이미 2018-19 시즌에 세계적인 수준에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골게터는 15골이라는 이게 좀 벽이라고 보거든요. 그 유럽 가장 최고의 리그 15골 이상 넘느냐 못 넘느냐. 저는 올 시즌이 너무 적기다. 예. 적긴 것 같고 토트넘이
그 뒤에 있는 선수들만 좀만 몇 명 더 사주면 예,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우리 은도미 우리 은도미가 예. 형은 공격해. 내가 뒤를 바칠게. 아, 근데 은도벨레는 예. 아,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 아, 예. 몇 골 넣을까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16골이라고 했죠? 저 16골로 할래요, 저도. 일리가 있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영혼은 별로 안 담겨 있는 표정이신데. 아니요. 저도 15골 정도가 그 배리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16골 괜찮다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이제 하신 김에 그럼 꼬꾸라질 팀은 어딜까요? 6강에서. 뭘? 6강에서. 이 마지막까지 물고 가는. 저는 그냥 아스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야. 여기서 영레발을 걸고 싶습니다. 야. 네. 겸손해야죠. 패도 내가 팬다 우리 팀.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 안 팀 될 바람에. 열카? 오늘 열카 축구 이야기 한준희 의원 또 류청 기자와 함께 2019-2020 시즌 EPL 프리뷰를 가장해서 뭐 이것저것 막 담아서 얘기를 한번 예, 풀어봤습니다. 한 줄약으로 마무리하죠. 류청 기자부터. 아, 이적 시장도 안 끝났는데 피묻히기를 하니까 아, 벌써부터 피냄새가 좀 들리는 것 같다. 다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올 시즌 정말 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네. 근데 그 프랑스 발음은 잘하시는데 지금 영어 발음을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도 그러니까 박이 터질 약간 뭉갰어 프리미어리그 아, 거기서 저의 한 줄 요약은 수미 상응으로 차별과 먹튀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차별하지도 말고 먹튀하지도 말자. 아,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19-2020 시즌에도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토트넘의 중심 또 챔피언스리그의 중심 국가대표의 중심으로 활약할 우리 슈퍼손 손흥민 선수의 첫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다섯 권을 브레인스토어의 협찬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슈퍼손 댄스로 오늘 열카 마무리하도록 댄스를 하겠습니다. 댄스를 해야 돼요? 예, 그럼요. 슈퍼손, 슈퍼손, 아, 이렇게. 슈퍼손. 이거 아, 이게 예. 누가 잘했어? 노래만 워낙 잘하시니까. 예. 댄스 하자. 아, 다시 시작. 팔. 슈퍼손, 슈퍼손, 슈퍼손. 슈퍼손 댄스 잘하셨어요 지난번에. 근데 팔을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죠. CG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만 열심히 해. 나만 열심히 해.